우영우 7회 소덕동 이야기 1편. 행복로 건설로 소덕동 마을이 반으로 갈라지게 됐다. 이에 소덕동 주민은 경해도청과 싸우지만 도로 건설 계획을 무산시키기엔 역부족이다. 마을 이장은 행복로 건설 무효 소송을 하겠다며 한바다 로펌을 찾아왔다. 도로구역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의뢰한 마을 이장은 곧 공사가 시작되니 서둘러 달라고 한다. 하지만 정명석은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마을 이장은 변호사들에게 마을을 직접 같이 가보자고 한다. 준호와 영우, 수연은 뒷좌석에 나란히 앉는다. 영우는 준호와 수연이 다정스레 얘기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준호를 수연 옆에 앉도록 자리를 양보한다. 소덕동 마을에 도착한 변호사들, 이장의 마을 자랑이 이어진다. 재밌는 별명의 주민들이 웃음을 준다. 기부천사 김장훈, 테레사 부녀회장, 손흥민. 마을 곳곳에는 행복로 건설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다. 또한 곳곳에 행복로 건설 구간을 표시하는 빨간 깃발이 꽂혀있다. 마을 풍경이 정겨우면서 아름답다. 마을 언덕에 있는 커다란 팽나무가 시선을 끈다. 언덕에 올라 전체적인 마을 모습을 보기로 한다. 그런데 영우가 넘어지며 자켓이 찢어진다. 준호가 황급히 달려와 영우를 일으켜 세운다. 예쁜 배경에서 둘의 화보 같은 명상이 펼쳐진다. 준호가 자신의 청자켓을 영우에게 벗어준다. 왠지 이 장소가 관광 명소가 될 것 같은데요. 많은 연인들이 찾아와 재현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둘의 관계가 연인 사이로 발전할 것 같은데요. 혹시 실제 연인 사이까지? 다시 팽나무 언덕으로 오릅니다. 준호의 자켓을 입고 에스코트까지 받으며 오는 영우를 바라보는 수연. 준호를 좋아하는 수연의 미묘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팽나무 아래에서 식혜를 마시며 동네 주민의 바이올린 연주까지 듣자 마을의 매력에 다들 빠져버립니다. 시청자로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을 풍경입니다. 마을에 갔다 온 후 본격적으로 재판 준비를 한다. 산더미같이 쌓인 자료들을 보며 놀란다. 다들 자료를 검토하느라 밤을 새운다. 준호가 보충 자료를 들고 오자 설마 또 자료 검토냐며 시무룩해진다. 준호가 나가고 수연은 단도직입적으로 영우에게 준호 씨 좋아하냐며 묻는다. 영우는 판사봉을 들고 준호에게 자신을 좋아하냐며 물었지만 대답을 회피했다고 수연에게 말한다. 영우는 자기가 준호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친구 동그라미에게 묻는다. 영우는 준호를 떠올리며 얼굴이 빨개진다. 친구는 영우에게 준호의 몸에 스킨십을 해서 자신의 맥박이 빨라지면 좋아하는 거라고 조언을 한다. 드디어 재판날 상대편이 신입 변호사들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이때 태수미가 등장한다. 법무부 장관에 거론된다는 태수미의 등장에 모두 긴장하게 된다. 정명석 변호사가 다른 대안이 있는데도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 건설의 부당함을 변론한다. 태수미는 판사들을 태운 차가 행복로를 달리는 애니메이션까지 준비한다. 왜 행복로가 지금의 안으로 건설해야 하는지를 주장한다. 불리함을 느낀 마을 이장과 위원장이 일어난다. 다른 동네는 보상금이라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하자 태수미는 지역 이기주의자라며 몰아세운다. 영우는 집에 와서 태수미 변호사를 검색한다. 아빠는 태수미를 보자 깜짝 놀라며 이유를 묻는다. 상대편 변호사라며 영우도 태수미처럼 되고 싶다고 얘기한다. 소덕동의 도로 공사가 시작된다. 마을 주민과 다툼이 생기고 이장은 정명석에게 공사 중지 처분은 언제 되냐며 묻는다. 명석은 정부가 하는 일을 재판부가 취소하려면 위법성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영우만 위법성을 찾았다고 얘기한다. 영우 아빠는 후배인 한바다 대표 한선영을 찾아온다. 태산 로펌을 잡으려고 태수미의 혼외자 딸인 영우를 이용하려는 속셈을 알지만 변호사 일을 할 수 있게만 해달라며 이용하라고 말한다. 민우는 영우 아빠가
한선영 대표 사무실에서 나오는 걸 보고 역시 영우가 낙하산이었다며 수연에게 불공평하다며 화를 낸다. 수연은 준우에게 영우를 끝까지 책임질 자신 있으면 고백하라고 한다. 태수미는 환경평가의 위법성을 논리적인 설명으로 공감을 얻어낸다. 이때 영우는 경해도가 2019년에 도로 노선을 확정했다며 태수미의 반론에 찬물을 끼얹는다. 판사도 영우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얘기한다. 명석은 판사에게 직접 소덕동에 방문해달라고 요청한다. 태수미는 화장실에서 영우를 만나고 오늘 훌륭했다며 칭찬한다. 그리고 먼저 악수를 청한다. 모녀 사이인 줄 모르는 둘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진다. 재판이 끝나고 준호가 차에 한 자리가 남았다고 하자 수연이 영우에게 타라고 양보한다. 민우는 영우의 부정 취업 부당함을 자꾸 수연에게 어필한다. 차 안에서 영우와 준호는 단둘이 분위기가 어색하다. 사무실에 도착한 후 둘의 분위기가 묘해진다. 영우는 준호를 좋아하는지 알기 위해 친구가 알려준 대로 해보기로 한다. 준호의 몸을 만져봐도 되냐는 영우, 자신의 심장이 뛰면 준호를 좋아한다는 것이라고 말하자 준호는 영우에게 바짝 다가간다. 눈을 감으며 두 주먹을 꼭 쥐는 영우. 뒷장면은 안 보여주며 영우가 집으로 뛰어들어가는 장면으로 바뀐다. 가게에서 영우를 기다리던 아빠는 영우가 취업하게 된 경위를 얘기한다. 영우는 자기가 부정 취업을 한 거냐며 아빠에게 실망했다며 자신의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고 뛰쳐나간다. 민우는 영우의 낙하산 취업을 고발한다. 앞으로 준호와의 러브라인과 민우와의 대립이 흥미진진해질 것 같다.